타임즈 콜트 오염 베이스 갖고 왔습니다. 네, 버즈비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타임즈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콜트 이 5현은 사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4현으로 등장했을 때 저희한테 굉장히 큰 충격을 내주고 갔던 그런 베이스였죠. 아직까지도 그 충격의 흔적은 스쿼드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요. 그렇죠, 네. 스쿼드 탑10에 처음으로 GB4가 등장을 했을 때 3인가 4인가로 올라갔었어요, 제일 처음에. 그때는 이제 그 기타에서 고득점 기타들이 아직 그렇게 많이 쌓여있지 않을 때라 처음에 등장했을 땐 탑스쿼드 한 3인가로 제가 올라갔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은 많이 와. 이제 좋은 기타들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8위에 랭크되어 있습니다. 85.5로 지금 그 위치를 지키고 있는데, GB4가 2022년 5월이네요. 5월, 올해 5월. 85.5가 어떻게 나왔냐면 승채씨가 32, 18, 18, 18, 제가 31, 18, 19, 17. 뭐 굉장했습니다. 사운드와 가성비 편의성 쪽에서 정말 말도 안 되는 점수를 다 받았고요. 승채씨는 내 생애 탑10 베이스, 저는 콜트 베이스 프로듀서 픽 이렇게 해드렸어요. 제가 콜트 베이스 중에 프로듀서의 입장에서 이거 갖고 와서 연주해 주세요 라고 할 것 같은 그런 베이스였다는 느낌이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이 가격대의 생태계 교란종이다. 우리가 얘기를 했었던 116만원짜리 GB 모던 4가 아직도 스쿼드 탑10에 들어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해요. 그거 뭔데? 왜 스쿼드에 있어? 막 이런 느낌인데, 네, 오늘 5현을 보시면 이제 아 제가 좋구나 라는 생각을 좀 하시게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네. GB 모던 5 모델입니다. 오늘은 135만원이고요. 네, 그럼 스펙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메이드 인 인도네시아. 전장은 121cm, 무게는 3.77kg로 또 피지컬에 비해서 가벼워요. 엄청 가벼워요. 네. 무게 두께는 41+2mm, 투명 피카드가 2mm 정도 두껍게 올라가 있고요. 12프렛 뒷둘레는 90mm입니다. 그리고 탑이 포플러 벌 탑이 올라가 있어요. 포플러 벌 탑. 그리고 피니쉬가 이제 오픈포어 피니쉬가 적용이 되어 있는데, 이 색상 자체가 오픈포어 빈티지 내추럴 피니쉬입니다. 오픈포어 차콜 그레이 피니쉬가 또 있고요. 이 오픈포어라는 게 뭐 여러분들 이제 자주 봐서 단어는 익숙하실 텐데 의미를 다시 한번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원래 오픈포어는 그 약간 공학적으로는 개기공, 그러니까 구멍이 열려 있다. 포어가 이제 구멍이고 오픈 이제 열린 구멍에 이렇게 그 구조를 갖고 있는 개기공 구조를 오픈 포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기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냥 그 원재료의 질감이 드러나는 세공을 오픈 포어라고 이제 받아들이시면 돼요. 그러니까 나무에 이런 그 마감 처리에서 오픈 포어가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는 열린 구조의 세공, 그러니까 즉 나뭇결이 잘 드러나는 피니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디에는 폴로니아가 사용되어 있는데, 이거 그때도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오동나무과에 속하는 하드우드입니다. 폴로니아는 폴로니아가 이제 좀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 점은 무게 대비 강도가 최강이라는 거예요. 나무 수종들 중에서 가장 가벼운 무게로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무게 대비 강도비 가장 높은 나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피지컬이 큰데도 불구하고 무게가 무겁지 않게 나온 거예요. 폴로니아가 윙으로 붙어 있고, 그리고 소프트 메이플 코어가 있습니다. 이게 보면은 승재씨 밑부분을 한번 보여주세요. 엉덩이 부분을 세워서, 네, 그렇게 세워서 이렇게 보시면은 포플러 벌탑이 있고, 그 밑에 월넛으로 살짝 한 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메이플 우드가 심으로 박혀 있고, 양쪽에 폴로니아가 윙으로 붙어 있죠. 그리고 그 바인딩 옆쪽에 아래쪽에 보면 화이트 애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나무 목재 구성으로 바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넥은 로스티드 메이플 넥입니다. 헤드머신은 힙샷 울트라라이트 튜너고요. 너트 너비가 47.6mm가 나오네요. 지판은 로스티드 메이플, 지판 공률 반지름은 400mm, 스케일 길이는 890mm입니다. 프렛은 22프렛까지 있어요. 픽업은 노드 스랜드 BS5 픽업 세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 마크 베이스 MB 인스트루먼트 프리앰프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네, 브릿지는 바빅스 FCH5 브릿지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컨트롤바 한번 설명 볼까요? 컨트롤바 한번 알려주세요. 요거 밑에 거는 이제 3밴드 EQ고요. 네. 그리고 이제 요거 볼륨은 네, 각각의 볼륨입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톤인데, 네, 이렇게 하면 패시브고, 패시브 때 요게 톤이고, 액티브 때 네, 톤. 그렇습니다. 됩니다.
그리고 액티브 패시브 네. 두 가지 모드를 여러분들이 다 즐겨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스펙을 쭉 살펴봤고요. 바로 놀라운 사운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액티브 모드입니다. 픽업 두 개입니다. 135만 원입니다. 우와. 네. 앞에 픽업이요. 굉장하네요. 밸런스, 출력, 뭐 해상도 다 뛰어납니다. 네. 뒤에 픽업이요. 와, 존재감도 좋고 선명하게 분리도 잘 됩니다. 장난 아니네. 저 이제 패시브 상태로 톤 다 올린 상태입니다. 아, 패시브 좋네요. 와, 네, 앞에 픽업이요. 뒤에 픽업이요. 예, 패시브입니다. 네. 톤 대단하네요. 내리, 네. 톤 내리고 잠깐 네. 볼까요? 네. 톤 내리고 패시브 톤 내리고 픽업 두 개요. 역시 와, 와 톤 톤 레인지 넘네요. 네. 콜츠 이 가격대는 진짜 와 무섭네요. 앞에 픽업 톤 내리고입니다. 뒤에 픽업 톤 내리고. 굉장합니다. 야, 장난 아니다 진짜. 와. 야. 네. 슬랩 액티브 패시브 두 개만 들어볼까요? 패시브 잘하네요. 아 좋습니다. 네 정말 뛰어난 밸런스의 베이스 잘 들어왔습니다. 또 들을 거 없나요? 다 들었나 이제? 액티브 패시브 그 바꿀 때 볼륨 차이가 저는 별로 없는 것 같거든요. 그냥 그 느낌만 살짝 한번 좀 전달 드려볼게요. 이제 개방형 해놓고 네 그죠. 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잘 바뀌어서 네. 볼륨이 튀는 느낌 없이 그냥 질감 차이로만 사용하실 수 있게 잘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라이브나 그럴 때 만약에 쓸 때 톤 메이킹 할 때나 그때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느낌, 좋습니다. 네, 바로 반주를 쳐서 한번 들어볼게요. 네.
장난 아니네 진짜. 잘 들어봤습니다. 네. 네. 정말 훌륭한 네, 퀄리티를 보여주고 있네요. 그 아까 처음 했던 거는 이제 액티브 상태에서 픽업 두 개 다 했고요. 그리고 발라드 할 때는 네. 패시브 상태에서 톤 다 올리고 앞에 네. 픽업만 네. 네. 쓴 소리였습니다. 뭐 워낙 사운드가 좋다 보니까 그냥 이것저것 좀 더 듣고 싶은데 공간계 가득 묻힌 사운드 한번 들어볼까요? 네, 뭐 퀴리도 듣고 폴리몬도 듣고 어우 좋아요. 인토네이션 훌륭하죠. 네, 줄리아 빼고 폴림은 들어가 볼게요. 요건가요? 네. 네. 네, 딜레이. 어우 좋다. 야. 레드락스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얘는 빼고 그, 네. 큰일 났다 이제. 요거는 앞에 픽업해서 액티브랑 패시브 두 개 들어볼게요. 액티브입니다. 잘 들어봤습니다. 네, 승채 씨부터 한 줄평 드릴게요. 야, 이 어떡하지? 아. 제 한 줄평은 네. 스쿼드로는 표현하기 힘든 악기. 오, 네. 야, 진짜 극찬이네요. 네. 스쿼드로는 표현하기 힘든 악기. 그만큼 진짜 좋아요. 네. 네. 그만큼 진짜 좋아요. 그렇습니다. 그 네. 우리가 세세하게 항목을 나누는 거 이상으로 또 좋은 포인트들이 아주 많은. 맞아요, 진짜. 네. 저는 어, 진짜 그 이제 콜트의 베이스 하면은 딱 GB4, GB5만 생각이 날 정도로 아, 정말 어, 플래그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너무너무 좋은 악기입니다. 저는 GB, Great Bass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와, 네. 점수 드릴게요. 이거...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GB 모던 5, 승채씨 사운드 33,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9, 총점 89점. 네, 90점에 가까운 점수가 나왔어요. 네, 저는 사운드 31, 가성비 18, 편의성 19, 디자인 17, 총점은 85점으로 평균 점수 87점입니다. 저는 지난번이랑 똑같은 점수가 나왔고요. 승채씨는 지난번보다 사운드, 가성비, 디자인 1점씩 올라서 무려 3점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85.5에서 87로 평균 점수가 1.5가 올랐고요. 저희 스쿼드에 이제 그 동일 기종의 악기는 하나만 올라가 있는 원칙 때문에 이제 GB 모던 4는 스쿼드에서 제외가 되게 되었고요. 대신에 탑 4에
이번 GB 모던 5가 들어가게 됩니다. 진짜 웃긴 게 모던 4가 한 3, 4위에서부터 시작해갖고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었거든요. 쭉 이렇게 내려오고 있으니까 모던 5가 다시 그 자리를 들어가면서 이 약간 뭐랄까 좀 이렇게 명예스러운 이런 되게 명예로운 퇴진을 시켜주네요. GB4를 아주 좋습니다. 정말... GB5 87 역대 베이스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아무래도 다른 이것보다 사운드가 좋은 베이스는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습니다만 그나마 이게 그 어떤 이 가격대에서 유일하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악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네. 맞아요, 맞아요. 왜냐하면 가격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아, 지금 웃긴 게 3위 4위가 다 베이스네. 3위 네시베이스 JB5 헤비에이지드도 아. 87점이거든요. 동점이 나왔습니다. 동점이요. 네. 사운드의 차이는 좀 이제 사운드 점수의 차이는 좀 있습니다만 근데 어쨌든 뭐 가성비나 나머지 맞아요. 부분들 때문에 동점인 87점이 나왔네요. 와. JB5 그리고 모던5 GB 모던5 JB GB 요렇게가 지금 스쿼드 일렉기타와 통합을 해서 3, 4위를 달리고 있다는 소식 전해드리면서 오늘 GB 모던5 리뷰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정말 좋은 베이스였어요. 100만원대는 뭐 이상은 없다라고 네. 말씀드릴 수 있을 만큼 아주 좋은 베이스였습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또 아주 비싼 기타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두 대 합쳐서 1,000만원 워윅입니다. 워윅. 네, 팀빌트 이게 4현 하나랑 5현 하나가 기다리고 있네요.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 자, 다음 시간부터 또 하이엔드 베이스의 세계로 저희와 함께 하시죠. 워윅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타임스 베이스타임스.